이제 조금씩 아마 질문 나온 것에서 양자 역학, 양자 이론에 대한 그 좀 기본적인 그 의미나 정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한 번씩 맛을 보게 된 것 같고요. 두 분 사이에서의 그 차이도 조금씩 지금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전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양자 이론은 세계를 완벽하게 기술하는가, 혹은 양자 이론은 완벽한가, 마지막 질문과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여러분들 응답하셨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그 지금 이중원 교수님의 의견 또는 보통 과학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의견에 지금 손을 많이 들어주고 계신데 마음속에 요동이 생기고 계실지도 모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김상욱 교수님이 조금 불편하신가요? 부담이 가시는가요? 저 설문 결과에 대해서. 네, 전혀 괜찮은데.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저 질문을 가지고 하고 끝날 무렵에 한번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드린 대로 양자 역학이 세계를 완벽하게 기술하는가, 완벽한가 그 얘기인데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신 것들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원 교수님 뭐 이야기를 먼저 듣고 역시 구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노벨상을 받은 두 물리학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리처드 파인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양자역학은 그 미시세계의 어떤 물리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해 주는 데 가장 효과적인,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이론보다도 더 효과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물리학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해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일 텐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이해의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머레이 겔만이라는 사람도 이제 입자물리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양자역학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무척 신비스럽고 당혹스러운 학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발표했을 때 지킬 박사와 하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자역학은 현상, 현실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서술을 해보라고 하면 이제 아주 특이한 추상적인 어떤 상태 함수라는 걸 도입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슈뢰징거 방정식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예측해 보면 미래에 이제 이런 모습의 중첩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근데 제가 만난 거는 하이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양자 이론은 내가 만난 것은 이제 본 것이죠. 측정을 한 것이죠. 관측을 한 건데 이 관측 이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관측을 하는 순간 이런 상태로 브레이크 다운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붕괴 현상이 왜 양자 이론에서 일어날 것인가? 과학 이론이라고 한다면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일관되게 어떤 연속적인 흐름을 가져야 될 텐데 측정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양자 이론에 어떤 의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측정과 관련된 문제고 또 한 가지 중첩과 관련돼서도 그러면 실제로 얘가 후사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추상적이지만 얘는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것에 대응하는 어떤 현상의 모습을 여러분이 반은 하이드, 반은 지킬 박사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푸사이라는 것을 그런 어떤 실제를 표현해내는 어떤 그 언어가 아니라 어떤 실제와 관련돼서 실제를 표현해내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어떤 경험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경험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치 정도로 볼 것인지 예를 들면 이 경우에 치킬 박사가 우리한테 발견될 확률은 2분의 1 하이드가 발견될 확률은 2분의 1 이런 정도의 경험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고 말 것인지
후자라 그러면 이제 사이에 대해서는 리얼리티, 실제성을 제공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사람이 1935년에 이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밑에 이 논변에서 사용됐던 전제들 가운데 실제성 기준과 완전성 기준을 보시면 실제성이라는 것은 대상계에 대해서 어떤 교란이 없어요. 외부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대상계가 어떤 물리량 값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 똑같은 항상 똑같은 값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물리량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실제성 기준이고 두 번째 완전성은 만약에 물리 이론이 완전하다면 그 이론은 그런 물리적 실체에 대응하는 어떤 요소를 그 이론 안에 가져야 된다. 뒤집어 해석하면 그 이론에 있는 어떤 이론적인 요소들은 실제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까 그 푸사이는 실제에 대응을 하나요? 아인슈타인, 로젠, 포돌스키는 그래서 양자이론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자이론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는 물리량의 실제성과 관련해서 아인슈타인과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측정과 무관하게 이것이 대상이 고유하게 지닌 물리적 성질로 봐서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 물리량은 어떤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실험적인 어떤 조건과의 관계에서만 의미 있게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물리량 자체를 측정과 무관한 원래 대상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양자이론도 그런 면에서 측정과 무관하게 객관적 실제를 그려내는 이론이 아니고 현상으로부터 미래에 현재의 현상으로부터 미래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이론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상당히 실제론과는 좀 먼 그런 입장인데 저는 제 개인 입장은 보아처럼 그렇게 실제론이라는 요소를 좀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도구적인 어떤 관점으로만 양자이론 해석하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또 양자이론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그런 이론이다라는 주장, 소위 우리가 흔히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측정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를 통하든 어떻게 되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측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른 형태로 나에게 전달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측정은 그런 대상으로부터 이 어떤 인식 주체 이게 좀 아까 꼭 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관측 장치여도 상관없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정보 전달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당연히 있겠죠. 어떤 측정 장치도 하나의 물질이니까. 그렇지만 이 물리적인 상호작용만으로 정보가 대상계에 있는 정보가 인식 주체에게 전달되는 그 어떤 전달되는 그런 형태의 정보로 바뀌는 것을 물리적인 상호작용만 가지고 다 설명이 될 거냐? 저는 그런 것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더 인지적 과정, 인식적 과정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측정에 대한 저의 입장이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측정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만 대상 세계의 어떤 리얼리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조건들이 부여됐을 때 우리는 대상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실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아인슈타인, 로젠, 포돌스키가 제안한 어떤 조건보다는 조금 더 몇 가지를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주장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대상이 어떤 경험적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상은 항상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그 어떤 대상의 어떤 실제와 관련이 됐을 경우 그것이 변해서는 안 되고 동일한 어떤
그성이 확인돼야 되는데, 즉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면 항상 동일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항상성, 동일성으로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존재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성을 또 가져야 되겠죠. 다른 존재자의 영향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그 스스로 어떤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변화에도 그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인식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걸 이 대상에 대해서 이 인식 정보를 제공하는 그 대상의 물리량에 대해서 또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한다라고 주장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이제 인지적 관점에서 어떤 실제를 구성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주장을 이제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실제로는 인지적 구성주의 실제론이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용원 교수님이 뭐 물리적 신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인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김상욱 교수님 또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구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입장이 있지만 완벽하게 이제 이런 부사가 들어갔을 때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한다는 것 여기서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제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분명 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문장을 보고 처음에 느껴지는 그대로의 답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필연적으로 물리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분이 하시는 얘기인데요. 바로 리차드 파인만입니다. 그래서 이미 파인만이 얘기했지만 물리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유클리드 기하학, 즉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는 그런 종류의 과학은 아닙니다. 이거를 모든 물리학자들이 잘 알고 있죠. 공리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리 법칙은 실제 근사적으로만 맞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항상 유한한 유효 숫자를 갖고 우리가 실험과 비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근사적으로만 맞는 것이 근데 이제 근사적으로 맞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철학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사적으로만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에서 얘기하는 법칙, 특히 양자역학의 법칙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영역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떤 유의미한 수준의 확률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사실 심지어 뉴턴 역학조차도 뉴턴의 이론에 나오는 중력 법칙,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는 그 법칙조차도 과연 그 거리가 얼마나 짧을 때까지 맞는지, 그 거리가 아주 컸을 때도 맞는지 이런 것들은 의문입니다. 당연히 실제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져서 원자 핵 내부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거리에서도 중력 법칙이 여전히 알제곱분의 1인지 무슨 말이냐면은 물리 이론은 언제나 그것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역 내에서만 맞습니다. 근사적인 그 값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좁은 영역, 더 넓은 영역을 보게 되었거나 그보다 더 정밀한 실험들을 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이론이 보통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양자역학은 당연히 완벽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실제 양자역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앞에 말한 저런 틀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론보다도 높은 유효 숫자를 갖고 현상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거죠. 당연히 여기 나온 이 표 결국 이제 이것이 양자역학에 대한 공격의 핵심인데요.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키피디아만 가셔도 이렇게 많은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대부분의 물리학자 아마 90% 이상의 물리학자는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물리 이론이 반드시 실험과 결부되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이건 제가 이론 물리학자라 그런 거고요. 그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그 룰 가운데 하나는 그 이론이 실험과 일치해야 된다는 중요한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어떤 이론을 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양자각을 해석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유의미한 실험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 없다면, 즉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결과를 실험으로 얻는데 차이를 주지 않는다면 과학자들은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게 대부분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물론 약간 관심은 있는 것이 이제 벨 부등식 같은 경우, EPR 패러독스가 이런 종류의 문제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서 저는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이 논쟁을 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해를 하는 문제, 우리가 이론을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물리학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일 얘기는, 인간이 어떤 이론을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전역학을 오락의 그 게임에 비유한다면 테트리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자역학이 테트리스가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같은 오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큰 매뉴얼이 필요할 겁니다. 복잡하겠죠. 하지만 충분히 그 매뉴얼에 숙달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그 매뉴얼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인지도 몰라요. 지금 알파고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인간을 다 이기는 바둑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프로기사들이 알파고가 둔 수를 이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 친구가 이기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양자역학이 일종의 머신어리라면, 일종의 어떤 도구라면 이것으로 우리가 실험을 디자인하고 그 실험 결과를 충분히 그 매뉴얼대로 해서 예측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이론이 아닐까요? 그거를 인간의 경험에 근반을 둔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심지어 그 공격을 하고 있는 이 해석들조차도 서로 실험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를 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수의 물리학자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실 그 현재 물리에서 이 측정 문제, 다음에 이 양자역학의 중첩 문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 대표적인 방식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디코히어런스, 결 어긋남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측정을 현재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우주를, 이게 우주예요. 우주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시스템, 물리계가 있고요. 그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저희가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인바이런먼트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둘로 나누고요. 측정이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이 시스템으로부터 인바이런먼트로 정보가 나가면 측정이 된 겁니다. 이 인바이런먼트 안에는 측정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측정 장치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측정 장치를 통해서 저한테 올 수도 있고 저한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좋은 것은 이걸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정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이 정보라는 것은 여기서 엔트로피로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슬릿 실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요. 이 경우 엔트로피는 로그 2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2라는 양의 정량적인 정보가 시스템 밖으로 나가면 이 시스템은 입자로 행동합니다. 그 정보를 인간이 받아볼 필요가 없어요. 실제 실험에서 그런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전자가 지나갈 때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측정 정보를 인간이 보진 않아요. 빛이 그 전자에 맞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그때부터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즉 인간의 인식이, 아까 인식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인간이 그 시스템의 정보를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그 정보가 시스템 밖으로 나갔는지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약간 이 갈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문제에서 인간의 인식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바이런먼트에 인간이 있어서 그걸 내가 그 정보를 얻으면 내가 아는 것에 불과하고요. 내가 얻지 못하면 그냥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것과 상관없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끝으로 그 양자역학의 완결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 논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그 양자역학 자체가 완벽한 이론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답을 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그 비슷한 질문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2011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레너가 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뭘 보여줬냐면은
양자역학보다 그 양자역학이 주는 정보가 충분한 정보인지, 물론 숨은 변수 이론이라 그래서 양자역학이 담지 못한 정보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그 이론은 이미 기각이 됐습니다. EPI 실험으로요. 베일 실험으로요. 하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데, 양자역학이 이미 그 양자역학이 그 자체로서 충분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서는 양자역학보다 더 큰 이론을 만들었을 때 양자역학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거엔 가정이 필요할 거고요. 이 논문엔 단 하나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실험자가 세팅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한 가지 가정만 하면은 제가 현재 가진 양자역학이 그 자체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더 새로운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런 식의 논의들을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견지에서 양자역학이 완결합니다. 이런 정도의 견지에서. 이상입니다. 네, 김상욱 교수님이랑 이중원 교수님 얘기 들었고요. 이제 조금씩 결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중심에 아마도 인간이 항상 문제입니다. 중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네, 이중원 교수님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서 그 곁 흐트러짐, 디코헤런스를 이제 측정 과정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많은 물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견해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기본 구도는 인간이 있든 없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외부 환경에 어떤 정보만 전달이 되면 거기서 측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디코헤런스의 그 어떤 그 이제 그 수학적이고 복잡한 계산 과정 안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양자 이론의 다양한 어떤 그 정보의 틀을 결국 보면 인간이 관측해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재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아예 인간이 없었다면, 어떤 AI가 양자 이론을 만들었다면 그 AI가 자기에게 맞는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자 이론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과학 이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유용한 설명력인데, 그것이 왜 유용한 설명이 가능할까에부터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는 건데,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 이론의 어떤 파워는 어디서 오는 건가 하는 거죠. 실제론으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이론이 인간이 어떤 그 자연세계를 접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 양자이론이 적확하게 그걸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양자이론의 그 기조에 깔려있는 수많은 어떤 정보의 흐름들 속에 그 틀이, 기본 틀이 인간이 가지고 결국 관측해내는 마지막에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리 디코헤런스가 환경 안에서 정보의 시스템을 인간이 없더라도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에게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역시 인간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이론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던졌을 때는 결국 인간과의 관계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굳이 논의하지 않더라도 뭐 AI가 양자 이론을 가지고 작동을 해서 뭔가를 인간이 알든 모르든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베이시스 안에 인간이 만든 양자 이론이기 때문에 그 기조 안에는 그 인간이 관측했던 그 정보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인간을 떠나서 자연계 안에서의 자발적인 물리적인 어떤 변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게 이제 첫 번째 좀 궁금함이고요. 그 다음에 완벽함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떻게 영어에 대한 컴플리트에 대한 번역이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완벽과 근사의 관계에서 완벽함은 세상에 당연히 언어적인 모순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만점에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이제 그 EPR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변에서 완전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완전하다고 하는 조건을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한 거죠. 그 이론에 있는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개념들이나 장치들은 그것이 완전하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실제를 표현해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여서, 그런 의미의 이제 완전함 또는 완벽함을 이제 논하는 것이어서 그거에 좀 논의를 맞춘다면 김상욱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더 궁금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김성욱 교수님 답답을 들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 문제인데요. 그 이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저희가 전자가 어디로 지났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질문이 간섭 문의가 아니라 두 개의 질문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어디로 지났는지를 저희가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다는 것이 제가 직접 전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와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을 해도 되냐면은 그냥 외부에서 빛을 쬐는데 빛을 쬐서 전자가 맞겠죠. 그 튕겨나온 그 빛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받질 않아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빛이 전자에 부딪혔다면 전자의 위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분해 능을 가진 빛으로 빛을 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여기만을 관측합니다. 중간은 관측, 그러니까 중간은 정보를 얻질 않아요. 인간은. 하지만 전자에 부딪힌 빛은 사방으로 나가니까 우주는 알겠죠. 그 빛을 받아보는 그 진공에 누군가 받아본다면 알 텐데 그런 경우 전자는 측정을 당한 것 같이 행동합니다. 즉 우리가 오른쪽 왼쪽의 정보를 얻지 않아도 우주가 그 정보를 얻으면 즉 정보가 외부로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이 입자는 이 전자는 입자인 것 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긴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보다 이 실험 저희는 실험에 의한 판결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학자는 이 실험 한 방으로 인간의 인식이 없어도 양자역학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측정에 인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인식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그 완벽함에 대해서 EPR의 논변을 드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포덜스키, 로젠이 얘기할 때 완벽한 이론은 그 실제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실제성이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측정 전에 그 개가 그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제가 이 물체를 지금 위치를 측정해서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것은 이 물체가 측정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할 때 실제한다고 얘기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EPR 논변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그 베레 부등식이고요. 베레 부등식을 실험한 결과는 EPR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지금 대부분의 물리학자죠. 물론 그 EPR 실험에 대한 실험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 EPR이 얘기했던 그런 실제성 사실은 실제성만이 아니라 이제 국소성도 가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성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성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실제성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리학자들은 이 분야의 물리학자들은 그 실제가 없다는 것, 실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을 양자역학에서는 실제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의 실제는 우주가 갖고 있지 않다는 쪽으로 지금 모두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실제성은 양자역학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완벽한 이론이 가져야 될 조건으로 내걸었던 아인슈타인은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틀렸고 세상은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런 의미의 실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변으로 양자역학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가정이 틀린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실제성 and 국소성이거든요. 국소성이란 거는 그 빛보다 빠른 그 정보통신이 없다는 건데 물리학자들이 워낙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별로 고민하지 않고 실제성을 깨는 쪽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실제성이 완벽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받아주시죠. 네, 사실 그 주장은 저도 하고 싶은 주장이고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 완벽하지 않다라는 근거로 근사적인 어떤 양자이론의 특성을 말씀을 하셨길래 사실 여기서 완벽과 관련해서 논점이 되는 거는 이제 EPR에서 던졌던 그 리얼리티와 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어떤 요소들이 대응을 하는지의 문제여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양자이론이 완벽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결론을 EPR은 완벽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 후에 많은 어떤 논의들은 이제 아인슈타인, 포덜스키, 로젠이 세웠던 그 전제 조건들을 부정하면서 완벽함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의 주장도 실제성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야만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실제로 정보가 그 양자역학적인 계속 바뀌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자연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든 없든 어떤 대상계가 어떤 빛을 받으면은 정보의 변화가 생겨서 그 빛을 받아서 어떤 그 전자가 그 전과 다르게 행동할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물리적인 현상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측정 문제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그저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되는데 왜 문제로 삼느냐 해서 등장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측정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이 측정을 그 측정 과정에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문제만 이제 초점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정보의 브레이크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순전히 물리적인 현상만으로 계속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측 장치도 또 하나의 양자역학적인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지 양자역학적인 개가 어떤 다른 또 특징이 발현이 돼서 고전적인 행동을 하게끔 했는지 등등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입증되거나 증명될 수 있는 여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는 결국은 인간이 과학 이론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걸 바탕으로 또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험이 가능한 영역에만 초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이론들이 이렇게 잘 성공적이라면 이 이론이 뭔가 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과학자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과학이 도구적인 것으로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볼 때 측정 문제가 인간과 연계돼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관해선 여전히 좀 더 많은 어떤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관심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아마도 그 말씀하신 취지는 그 인간, 그러니까 과학이 과연 인간이 이해하는 자연을 이해하는 도구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 자연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진짜 뭐 진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형식 그 뭐라 그럴까요? 법 적당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자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는 건지 아니면 인간이 자연을 보는 방식에 불과한지 뭐 이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아마 지금 말을 듣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하시는 방식의 인간이 보는 그냥 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아마 그 과학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은 저희는 굳이 인간을 갖고 오려고 하진 않거든요. 언제나 가져오려고 하질 않고 특히 양자역학의 그 인식 그걸 우리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것이 만드는 수많은 모순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이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실험들 디코런스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정량적인 이론입니다. 제가 오늘 정량적인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 결맞음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그 간섭무늬를 잃어가는 그 정도까지도 시간까지도 다 계산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이제 그런 실험들이 가능해지면서 전자 한 개, 두 개로 직접 간섭무늬를 보는 실험들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가 측정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 에러를 점점점 키워가면서 그때 벌어지는 양상들 같은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실험으로 다 일치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디코런스 이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그 해석을 좀 보강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코펜하겐 해석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은 안에 있습니다. 그 아마 새로운 그 해석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지만 정량적인 이론이고 여기에는 인간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것을 많은 물리학자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 왜 인간이 없는 거를 그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참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나요? 인간이 그 이론에 있다는 게 저는 더 불편해요, 사실 과학자로서. 네, 이용희 선생님 혹시 더 덧붙일 말 있으시면. 네, 그리고 그러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종훈 교수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게, 서울 해석이란 말 아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많은 해석들이 있었고, 그 김상욱 교수님 주장에 의하면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모셨으니까 서울 해석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해석은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또는 어떤 긍정적이든 좀 부정적이든 어떤 그런 견해들을 주시면 더 많은 어떤 연구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좀 마무리를 해서 좀 제대로 된 그 틀을 갖춘 이제 그 해석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해석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이론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창일 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양자역학에 나오는 이론들의 수많은 개념들, 그 수학적인 어떤 그 표현들, 이것들 자체가 대상 세계에서 우리가 뭘 얻어냈다기보다는 인간이 대상 세계를 바라볼 때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공이 날아다니는데 이 공의 운동을 왜 우리는 위치와 운동량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만 가지고도 이 공의 움직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다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고 그걸 통해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형태의 수학적인 어떤 개념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서라도 인간은 본다는 겁니다. 저는 인간이 어떤 특정 도구만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 체계로도 사물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하나의 이론이 다 해명할 수도 없다는 거고요. 양자이론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어떤 그 접근하면서 미시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동안 가질 수 있었던 개념 체계와 수학적 도구들을 다 동원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인간이 없는 물리계 현상들 안에서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측정 문제라는 것은 아까 디코이런스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명시적으로는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 암묵적으로는 그 안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직 해명돼야 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측정 과정이라는 문제, 측정 과정에서 이런 아까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것들을 과학 이론으로 물리에서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면 저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론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디코헤런스 이론이 조금 그것을 해명해주는데 훨씬 기존 이론들보다 나은 어떤 안을 제시한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저희들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측정 과정은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결국 정보가 다른 정보로 넘어가는 일종의 인지 과정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인 최종 종착점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연계성 속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다면은 결국 인간이 뇌를 통해서 사물을 의식을 인식을 하잖아요. 이 안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그 자극이 내 눈이나 어떤 뇌 속에 있는 몇 가지 장치들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사물을 어떤 그것이 전자다 또는 토끼다 또는 뭐 다리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개념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양자이론이 과거보다 훨씬 인식의 창을 넓혀준 이론일 뿐이지 그
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냐,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얻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제한된 의미에서 어떤 실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적인 조건들만 충족이 된다면.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물컵이 있다라는, 컵이, 물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렇다면 얘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물론 이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자연 속에 무엇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저는 아직은 많은 부분들을 인간은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양자이론도 결국은 그 사물을 이해하는데 단순한 도구적인 측면을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도구로서 출발했지만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래서 실제까지도 주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해석의 좀 기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 양자 정보 그 생명 그 책에 물론 수식이 들어가 있는 어려운 책입니다만 한번 그 보시면 오늘 말씀하셨던 것보다 좀 확장된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분 얘기 그 짧은 시간 동안 들었지만 조금씩 그 두 분이 주장하시는 그런 바탕의 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두 분의 입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중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질문 받죠. 마이크 앞쪽으로 좀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두 분 말씀 매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책도 매우 잘 봤습니다. 예, 좋은 정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그 이중원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해석 틀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이 인식 틀을 만들어 오는 과정 자체가 세계를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끼워 맞추는 과정이라고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은 한 3천 년 전에 사람들은 번개를 신이 내린 거라고 봤지만, 그리고 그게 매우 설득력 있는 논거였지만,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양전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전자의 그 이동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는 건데,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확장돼가지고 그것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그 철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간이라는 요소를 빼고 그걸 받아들인 게 그렇게 불편하신지. 예, 네, 그게 저는 계속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 이게 신경이 좀, 예, 네, 좀 쓰였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제가 좀 받아들인 거라 그러면은 유용성에 있어서 왠지 집착을 하신다는 느낌 같아요. 유용성을 가지고 이렇게 도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시는 인간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한테는 그 양자역학적인 그 수학적 시도를 가지고 탄핵의 결과를 한번 그렇다고 뭐 측정을 하셔가지고 결과가 바뀌었다 그런 말씀은 좀 예, 빼주시고요. 아니, 농담인데 뭐 주식 같은 데에 대해서도 혹시 그 응용이 가능한가 해가지고 좀 주식하다가 말아먹은 사람 입장에서 예, 질문 좀 드려봅니다. 김상욱 교수님 답변 먼저 듣고 이종훈 교수님 답변 들을까요? 그 전문가가 저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아마 강연 다음번 대단을 하실 텐데 김범진 교수님이 전문가니까 다음번에 물어보세요. 네, 이종훈 교수님, 인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인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은 사실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의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오히려 그 신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하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인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세계가 일단 있고 없어서부터, 그리고 그 세계를 내가 내 뇌 구조 안으로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구도 하에서 진행되는가를 볼 때 저는 좀 신적 관점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칸트적인 입장에 많이 동조를 하면서도 칸트는 또 지나치게 인간의 어떤 패권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물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상을 하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또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론이 됐든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세계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계인이 이제 올 텐데요. 외계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자연을 이해하는데 어떤 한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자연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이론을 포함한 수많은 언어들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이해를 최대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주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냐? 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문제인 이유는 과학 이론도 인간의 언어이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가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뭐 현 우주의 단편만 본다거나 일부만 본다거나 어떤 측면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정한 조건에서 특화된 어떤 것만 드러난 것만 본다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 순간 원래 자연이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고 확 변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인간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좀 더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론 언어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치들이, 이론적 장치들이 인간의 그런 어떤 그 능력의 인식의 한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좀 대전제로 깔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신적 관점에서 모든 걸 알 수 있다라고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줄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럼 그 질문 받기 전에 김상욱 교수님한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간의 중심 그 질문하셨는데 그게 신적인 어떤 그 관점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신론자 자연과학자 입장에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 비판인가요? 그러니까 인문학 뭐 제가 인문학을 잘 알진 못하지만 인문학의 역사라는 것이 사실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종교의 폭압적인 상황에서 이제 인간을 중심에 놓는 인문주의에서 시작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 나중에 과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의 그 가지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는 그 역사적 상황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인간을 중심에 놓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과학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인간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지구상에서조차 가장 우월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은 인간이 가진 지능조차 인간의 고유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 실리콘으로 만든 기계조차도 모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과학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 한때 너무 신한테 치우쳤던 역사를 되돌리는 과정이 인문학이었다면 그렇다고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과학의 역사는 거꾸로 또 인간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철학과 과학, 뭐 인문학과 과학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과학은 어쨌든 우주를 이해하는 이 시도에서는 지금 그 끊임없는 수많은 데이터들과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는 인간이 그 하나의 일부에 불과하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저희가 보는 방식으로 우주가 작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늘의 별이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본다면 과학 이론이나 법칙조차도 인간의 틀에서 짜여져서 돌아간다는 인간의 이해 방식대로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오만이 아닐까.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인간이 발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인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결국은 또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아까부터 질문 주신 분. 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인간 인지의 한계가 그 물리 법칙에나 그런 이해를 한계를 주신다, 물리 법칙을 이제 발견하거나 장치의 한계를 준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흔히들 이제 외계인을 갈아넣은 제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그 인지의 최고봉에 있는 물리학자들을 철학자들이 학대를 하면서 더 인간 인지의 한계를 좀 벗어나 봐라. 이거 정도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좀 더 그 만족스러운 이론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우신 건지. 그리고 그 김상욱 교수님 계속 뭐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도대체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말하시는 거예요. 라고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되게 흥미롭고 근데 결국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공부를 충분히 못해서 아쉬운 거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고 더 이상 이 이상은 말을 뭘 못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참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지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방법이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제가 이해한 게 혹시 맞는지 또 궁금해서 여쭤. 네, 이정훈 선생님 도대체 뭡니까? 질문이 상당히 오묘해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만의 문제는 일단 아니고요. 좀 명확히 하자는 거죠. 우리가 혹시나 오해를 하거나 또는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성찰을 한번 자기 반성을 하든 뭐 성찰을 하든 철학자의 어떤 그런 그것을 활용해서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의미인 거지. 불만이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토를 다는 것이 불만이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해왔던 그 과학의 모든 활동 행위에 대해서 그 특성이 뭔지를 이제는 좀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김상욱 교수님은 인간 중심적인 접근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훨씬 더 자연의 어떤 그 녹아드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정보가 확장되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전환됐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정보들이 인식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지 인식의 인간이 인식을 해왔던 그 어떤 근본 틀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여전히 그래서 인식의 영역이 확장돼서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파악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동원한 정보라는 거죠. 정말 우주가 빅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를 해왔을까 하는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를 든다면. 네, 또 질문 더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앞에 그 질문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입장인데요. 지금 뭐가 이렇게 철학적인 입장에서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저는 100년 전에 처음 양자역학이나 양자이론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과학자들이 가졌던 태도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미 뉴턴의 거의 두 가지 정도 문제 빼놓고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 뉴턴의 그러니까 고전역학으로 다 해결이 됐을 때 양자역학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이걸 이렇게 계속 헤집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냐는 공격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양자역학이 다시 그때 패러다임을 지고 있던 과학의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에 안주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가 살짝 들기도 하고요. 저는 뭐 어느 쪽에 편을 드는 입장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양쪽 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미시세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접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나 치열한 실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건 질문이라기보다요. 오늘 지금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주에도 온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강연이 첫 주에 하고 그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과학법칙이라는 게 자연에 실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뭐 파악하는 도구인가 이걸로 이어졌다고 하면 참 매끄럽게 이야기가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살짝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의 스케줄상.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오늘은 단어를 굉장히 아끼고 있었는데요. 발명 발견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물리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실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훨씬 더 인식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니까 이번 이야기를 먼저 하고 두 분을 다시 모셔서 했다면 어쩌면 이해도는 높아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좀 안 바쁘신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여자분 인터파크 써있는 밑에 있습니다. 두 분께 모두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양자역학에서 평행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분과 철학자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오지 않은 것 중에 그 문제하고 또 아까 얽힘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중 우주 다세계 문 해석 어느 분이 먼저? 네, 김상욱 교수님 먼저 하시죠. 그 평행 우주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제 표현이고요. 평행 우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평행 우주를 저희가 다세계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다세계 해석은 역시나 이제 코펜하겐 해석을 싫어하는 물리학자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기본 틀은 뭐냐 하면은 그 관측자조차도, 그러니까 관측자가 결국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었을 때 뭐 전자가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고양이가 살았을지 죽었을지인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그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붕괴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사건이 확정이 됩니다.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이제 이게 불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양자역학의 문제입니다. 측정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둘 다 가능했다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통 양자역학에서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슥슥 지우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살았으면 이제 죽어 있는 건 이제 슥슥슥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실은 관측자조차도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살았으면 살아있는 걸 본 내가 있지만 사실 죽었을 경우에도 그걸 볼 내가 있었다는 게 양자역학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단지 나는 그 나가 아닐 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저쪽이 쓱쓱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나는 다른 우주에 있다는 것이 이제 다세계 해석 이고요. 역시나 이 해석이 저도 이제 이 해석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이제 지우는 것이 필요 없고 측정 과정이 불연속적이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나 저렇게 해석을 하나 어차피 저쪽 우주에 나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남겨놓는지 아니 남겨놓지만 영원히 볼 수 없다고 할 건지 지울 건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리학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차이를 어떤 실험적인 차이를 주면 좋은데 결국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이 평행 우주 이론이 정말 이제 중요해지게 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하나 고안하거나 그다음에 평행 우주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을 어떤 디자인해서 보여주고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다수의 물리학자가 이 문제를 시장하게 고민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인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존재하는데 볼 수 없다면 영원히 거기 갈 수 없다면 그런 차이예요. 단지 이제 이론은 깨끗해져요. 이론은 지우는 게 없어집니다. 대신 끊임없이 우주가 갈라지면서 계속 분기하면서 무한히 많아지기 때문에 대신 우주의 개수를 무한히 많이 늘려야 되겠죠. 아주 그것도 기이하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별로 관심 없다는 겁니다. 재미 있지만 뭐. 그냥 SF의 일종이라고 봐요. 근데 여전히 흥미롭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론이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해진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리학자들이 미학적 관점으로 이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심이 많은 건 아니죠. 철학자들은 관심이 있습니까? 철학에서도 사실 그 얘기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우선 그 다중우주론, 뭐 평행우주가 됐든 다중우주가 됐든 그거는 이제 철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마 물리학에서 또는 천문학에서
지금 이제 다세계 해석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런 가능성을 좀 논의할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에서 이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양자이론에서 다세계 해석과 관련된 경우에 그 세계를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철학자들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주제이긴 합니다.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분이 멀티 유니버스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번역된 멀티 유니버스라는 그렇지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오늘 그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다중우주가 있고요. 얘도 족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 급팽창 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중우주가 있고 또 촉근 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중우주가 있고 그 족보들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뭐 브라이언 그린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멀티 유니버스라는 것이 과학 저술가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모범 텍스트처럼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가능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중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맨 처음에 이 선생님께서 인간의 그 인식이 객관 세계를 규정하는 것처럼 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는 그 외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되게 열려져 있다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필요 조건은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그 김상욱 교수님께서 그 파인만의 그 자료를 들면서 양자역학이 대체적으로 근사체적으로 맞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여타의 뭔가 이제 뭐 그 뉴턴 역학 다음에 양자역학이 나왔듯이 다른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이론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계신지 그 부분이 김상욱 교수님께 궁금합니다. 원래 열린 마음이 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건 언제나 생각을 그걸 모두가 찾고 있죠. 그걸 찾으면 대박을 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니까. 근데 하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작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일단 기존 체계 내에서 모순이 생기거나 할 때까지는 기존 체계를 열심히 확인하는 작업들을 다 할 거고요. 마음속 한켠에는 그 당연히 그 꿈이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양자역학이 현재 그 뭐 중력 이론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서 일단 거기에서만도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잘 설명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아직 깊지 못한 것. 이미 벌써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현상만으로도 현재 존재하는 과학 또는 물리학으로 충분히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물론 기존의 것을 어떻게 잘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뭐 좋겠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걸 발견하는 주인공이 제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은 그 단연간의 경험으로부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새로운 이론이 기존 이론과 완전히 분리돼서 뚝 하늘에 존재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언제나 기존 이론이 약간 더 확장되거나 기존 이론을 다 포괄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는데 안 나왔던 얘기는 그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말을 많이 아끼는 거지 그 말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그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어떤 것인지 새로운 거를 볼 각오는 돼 있죠. 네, 저기 어느 정도 질문이 충족된 것 같고요. 그 오늘 두 분 얘기 들으시면서 과학자와 과학 철학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떤 벽이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그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을 관찰해 주는 마치 양자역학적으로 관찰당하는 것처럼 측정당하는 것처럼 해주는 과학 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즐거우면서 건전한 어떤 긴장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마치기 전에요. 두 분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1분 동안 시간을 드려서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종훈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 뭐 못다 한 말은 없고요. 그 이제 오늘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과학자와 철학자가 그 의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좀 많이 그 사유 방식이나 행동 가치 뭐 등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학자들은 그 이제 과학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이론을 개발을 한 후에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단지 이 이론이 얼마큼 현상을 지금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현상을 설명해 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도 많음과 더불어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된 이후에 이제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암묵적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저희 철학자들은 바로 실용적으로 그렇게 활용되는 과학의 어떤 측면보다는 과학이 이 세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에 더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이야기해주는 수많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무 그 거침없이 다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어떤 경우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오류도 있었고요. 또 지금 당시에는 모든 어떤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볼 때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성립하는 제한된 이론이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게 지금 과거를 우리가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미래로부터 보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어떤 부분들은 완벽하고 어떤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찾아낸다면 그것이 현재 이론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철학, 과학 철학에서는 많은 이제 과학자 분들하고 논의를 합니다. 과학을 문제 삼아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과학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 너무너무 흥미로웠고요. 저한테도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욱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철학은 당연히 과학에 불만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철학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원래 철학이라는 학문에, 제가 철학을 잘 모르지만 했던 주된 그 임무 중에 하나도 어떻게 저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공격을 하지 하는 것들을 해왔잖아요. 따라서 과학자들이 그 몇 가지 실험 증거들이나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올 때 옆에서 그거를 깨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저 과학도 더 많이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종원 교수님 쓰신 그 책을 이제 꼼꼼히,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잘 안 봤을 거예요. 그렇죠. 철학자들이 양자역학, 전 더군다나 양자역학 전문가니까 안 봤을 건데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특히 이제 오늘도 그 많이 논쟁이 나왔지만 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사실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깊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간이 배제된다는 걸 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과연 그래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더 심각한 고민으로 저한테 다가온 것 같고요. 또 작년에 홍성욱 교수님하고도 이제 비슷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과학이 단순히 그 인간이 보는 틀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저희끼리는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했지만 이제 곱씹어 볼수록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주제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최근에 그 영화 컨택트인가요? 그 헵타포드들은 다른 방식으로 과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이제는 뭐 이렇게 막 흐트러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여튼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지적을 한다는 것이 그 한 분야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다음에 우리한테 유용한지 안 유용한지는 그때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과학을 이렇게 질타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웠고요. 오늘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도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문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질문도 아주
여러분 가감 없이 있는 걸 다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이런 자리가 종종 있으면 좋겠어요. 과학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네. 다른 분야 분들하고도 차이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기획하고 다 진행해 주신 카우스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두 분 앞에 모시고 인사드리고 퇴장시킨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 테니까 큰 박수로. 네, 들어가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마지막 멘트로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혹시 더 하지 못한 질문 있으시면 그 카우스 재단으로 홈페이지 통해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두 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사인회 있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복잡한 주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